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속속 새로운 사실들이 다 밝혀지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뭘 지시를 했는지 이 하나 둘씩 관련자들이 지금 입을 열고 있습니다. 유동규와 남욱 이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재명의 지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정영학 회계사 이 전체 김만배 등 해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검찰에 전겼다는 정영학 회계사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유동규 씨가 대장동 관련해서 김용과 정진상과 상의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한국판 베버리 힐스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이후에 유경규가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그리고 정진상을 상의해서 만나서 대장동 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하고 바꿀 때 이런 걸 보면 베버리 힐스로 만든다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가 부유촌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업자들 편에서 보면은 크게 남기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버리 힐스가 아닌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상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를 린 대장동 특혜 비리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2013년 7월 2일날 남욱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보고를 한걸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동규와 이 캠프에 있는 정진상과 김용에게 보고를 했고 다시 정진상과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게로 넘어간 그런 도표가 그려졌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유동규 화살표하고 캠프 가로 열고 정진상 김용 다시 화살표하고 영어로 LEE로 넘어갔다. 이 LEE가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정영학 회계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의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 시장의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김용과 정진상과 다 상의해서 대장동이 베버리 힐스가 안 되도록 저층 연립이 또안 되도록 이렇게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버리 힐스 같은 고급 주택에 들어서도 안 되고 저층 연립이 들어서도 이 건설 업자들 또는 개발 업자들은 큰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개를 배제하고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 1일날 시장 취임 3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장동을 신흥동 1공당 부지와 결합 개발하는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래서 종전의 아파트 중심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는 타운하우스 위주의 주거단지와 도시지원 시설을 적절히 배분해서 자족 기능을 갖춘 고급 주택단지로 만들어서 한국판 베버리 힐스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대장동 일당이 원치 않았던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자, 유동규가 기자간담회 직후에 이재명 측근들과 상의한 다음에 이재명에게 한국판 베버리 힐스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성남시는 2016년 신흥동 1공단 부지와 대장동을 분리해서 개발을 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과 그 측근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꿨다는 겁니다. 즉, 이게 이 업자들 이익 위주로 이렇게 사업 자체가 처음에 세팅되어 있다가도 자, 이 설명하니까 바꿔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정황은 지난 5월 2일 열린 대장동 특혜 비리 공판에서도 나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법정에서 2013년 7월 2일 남욱과 정영학 회계사 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 변호사가 유동규가 오늘 아침에 시장을 만났는데, 자, 이재명 시장한테 왜 베버리 힐스 이야기를 꺼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시장이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이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건 유동규가 알아서 한다. 그러자 당시 이재명은 알아서 해라. 난 공업만 만들면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보고 알아서 해라. 거기 업자들 알아서 해라. 나는 시장 공업만 만들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어떻게 대장동 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개발이 진행됐는지 지금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대장군 일당.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성남을 이 자기가 계획했거나 아니면 성남시가 원래 원했던 그런 모양이 아니라 개발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또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과 개발 업자들 간의 유착 관계가 아닌가. 그걸 의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도원이 괴리를 맺었다 하고 이런 사람들, 김만배, 정영학, 남욱,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유착이 돼가지고 이재명과 인결고리를 한 사람은 바로 유동규였는데, 근데 이 유동규가 최근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진술,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데서 지금 이재명은 밤잠을 못 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재명과 관련해서 또 기사가 하나 있는 것은 유동규가 이재명에 대한 후원금으로 수백만 원을 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그 유동규가 직접 이재명 후원금으로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돈을 걷어가지고 8억 4천만 원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6억 원을 김용에게 전달했는데 그 중에 유로 중에 지금 전달하지 않은 1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배달 사고다 했는데 그 1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그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지금 이재명의 정치 후원금으로 썼다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다. 자, 현행 정치자금법은 대선 경선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후원자 이름과 금액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유동규가 500만 원 이하 금액을 후원해서 후원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검찰은 중앙선관위 등을 통해서 유동규가 실제로 후원금을 냈는지 또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가 과거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일을 할 때부터 이재명을 알았기 때문에 작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을 개인적으로 후원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검찰은 유동규로부터 1억 원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에 대한 후원금 용도로 쓰거나 대장동 일당끼리 나눠 쓴 것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서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냈다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자료를 보면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 경선 후원금으로 정영학은 10만원, 본선 후원금으로 김만배는 5만원 외에 다른 명단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원자들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과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5만원, 10만원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5만원, 10만원 받을 사람도 아니고 또 줄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유동규가 이재명 후원금으로 수백만원을 줬다, 어쨌든 이재명에게 돈이 갔다 하는 걸 지금 유동규가 본인이 증언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도 검찰이 계속 추적을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대장동 관련돼서 이재명 관련돼서 수사가 멈춰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도 알고 또 유동규도 적극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